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교회오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조별전에서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인데 특별히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원래 콘텐츠는 붉은 악마들 사이에서 함께 응원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붉은 악마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그리고 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지 않는데요. 붉은 악마의 유래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정말 붉은 유니폼을 입고 악바리 같이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외신, 외국에서, 외국 기자들이 아, 동양에서 온 붉은 악령들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응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악마라는 그런 이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붉은 악마가 되어서 흥분하면서 응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에 스며든 그런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저하고 같이 또 촬영을 해주려고 이 추운 날씨에도 도와주러 온 제 제자가 있는데 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분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처음에는 뭔가 부끄럽고 그랬는데 있다 보니 같이 은혜로우시고 약간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대한민국 16강 화이팅! 화이팅!